삼성전자도 결국엔 주가는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이제 바닥은 진짜 찍었어요. 보시면 이제 그럼 반도체 아까 장비회사 좋다고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좋죠, 당연히. 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게 보는데 반도체 장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더 단기적으로 매력은 있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메모리만 하잖아요. 메모리만 하는데, 하이닉스가 좋은 점은 이번에 원래 D램은 잘하지만, 낸드가 좀 약했잖아요. 낸드가 적자. 적자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낸드 사업부가 드디어 흑자 전환한 데다가, 인텔을 인수해서 지금 점유율이 2등으로 왔고, 거기다가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번에 경쟁사죠. 도시바. 키옥시아 일본에. 일본 공장에 오염이 생겨가지고, 네. 공장 가동 중단. 그래서 지금 낸드 가격 급등했고, 당연히 고스란히 그 수혜를 직접 네. 다 받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좀 여러 개다 보니까 분산되죠 좀.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좀 더 움직이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는 게, 어쨌든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저는 뭐 예전 최고점 한번 간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좀 아쉬운 게 파운드리가 아직은 좀 이게 수율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나노, 4나노 이렇게 만들면 제대로 된 그 양호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데 이게 불량품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뭐 파운드리, 이건 뉴스에 나온 거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를 좀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수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만 해결되면 네. TSMC 맹추격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주가는 8만, 9만, 10만 전자 갈 수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체되면 주가는 크게는 못 가요. 그래서 메모리는 좋은데 삼성전자 좀 시간 걸린다. 근데 왜 삼성전자 그러면 아 이건 삼성전자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왜 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몇 달이 걸려도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냐면 수율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새로 만들 때 뭐 100개의 제품을 만들 때 보통 20개만 제대로 된 게 나오잖아요. 처음엔 그러잖아요. 가동할 때. 예, 테스트도 해야 되고. 옛날에 LG화학도 폴란드에 공장 처음 지었을 때요. 네. 그 폴란드인을 쓸 거 아니에요. 배터리를 제대로 양산을 못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오창 공장에서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아직 숙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다 만들죠. 네. 그것처럼 수율이라는 건요. 많이 만들면 다 개선이 돼요. 네, 우리가 수학 문제 어쨌든 뭐 처음엔 안 풀려도 뭐 네. 공식 뭐 외우고 네. 연구하고 이러면 언젠간 풀리잖아요. 예.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걸 했구나. 결국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수율은 시간이 지나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전 잡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삼성전자도 결국엔 주가는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장은 좀 재미없더라도 네. 그걸 좀 기대하면서 네.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되면 장비주도 같이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장비주 중에서는 또 그런 걸 보세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많은 기업도 있지만 요새 잘 가는 기업들 보면요.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도 잘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도 반도체를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기술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자기네가 장비가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산대요. 같은 장비인데 삼성이 사주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네. 중국이 사면 300만 원. 이 정도는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장비 회사인데. 꽤 올랐어요. 이 회사가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만이 아니라 좀 다변화되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좀 궁극적으로는 장비주 내에서는 좀 네.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고 소부장 기업에서는 좀 매출처가 많은 네. 그런 기업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섹터인 리노공업 같은 뭐 리노는 워낙 좋았고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얘는 저는 주가는 크게 가긴 좀 어렵다고 해요. 이게 한번 보실래요? 지난 한 최소 10년? 10년? 아니 리노공업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 이게 10년 전에 얼마였냐면 만 원. 20배 올랐어요.
근데 지금도 안 빠져요, 주가가. 왜냐? 너무 성장을 잘해요. 근데 새롭게 이거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 사가지고 큰 수익 내기는 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노공업은 일단 지금은 좀 신규 투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 많이 안 오른 기업들이 분명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반도체에서 좀 좋게 보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코스닥에서. 첫 번째가 아이원스. 반도체 그 소모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 이제 반도체 그 장비나 이런 데 보면 오염물질 막 묻잖아요. 반도체 이렇게 공정 돌리다 보면 막 찌꺼기 묻고 이런 것들을 세정해줘요.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장비나 코팅을 해줘요. 거기다 뭐 어떤 막 같은 걸 입혀주면 네. 되게 오래간대요. 그거를 해주는 업체가 아이온스입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 비중의 절반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 미국의 어플라이드 마트리온 여기에 납품을 해요. 근데 보통 부품 회사가요 장비 회사에 직납하는 회사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데다 또 그 납품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장비주에 납품하는 게 마진이 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비회사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이번에 실적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고 PER도 10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반도체 기업 볼 때 기준이 퍼 10배 안 되는 거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스도 그 대상이고 그 다음에 STI라는 기업도 있어요. 장비회사. 야, 오늘 좀 올랐네요. 네. 이 회사는 반도체 그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처음 지을 때 이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죠. 이거 가스를 주입해서 공정에 뿌려줘야 되잖아요. 뭐 다양한 가스, 특수가스를 그 가스 공급장치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장비도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 PER이 한 7배? 8배밖에 안 돼요. 4분기 실적 좋았고 또 한 가지가 프로텍. 프로텍이 뭐냐면 그 디스펜서라고 있어요. 그 반도체... 그 이게 반도체 나중에 후공정에서 조립해가지고 기판에 붙이잖아요. 거기에 그 빈틈들이 좀 생기나 봐요. 이런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판에 붙일 때 틈이 좀 생기면 안 되나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틈을 막는 용액을 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레진, 뭐 레진이라고도 하는데 그 디스펜서가 이게 분사, 이게 누르면 분사해주는 장치 있죠. 그런 장치를 만든,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 회사, 네. 용액 같은 걸 뿌려주는 그 회사가 네, 프로텍이고 이것도 PER이 뭐 7배? 8배밖에 안 되고 이번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한 이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네. 실적 잘 나오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으면 근데 퍼 10배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업들로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시고 뭐 이렇게 너무 짧게 보진 마시고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럼 인터넷 섹터로 가서 네. 애증의 종목들이죠, 이제. 카카오. 아,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근데 카카오는 이제 바닥은 진짜 찍었어요. 보시면 이제 돌아서니까. 네. 카카오도 이런 거죠. 좋아서 간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더 나쁠 게 없어요.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됐죠. 그때 뭐, 먹튀 사건도 있었고, 또 카카오 이제 그 뭐였죠? 그 자회사 상장. 이것도 어쨌든 연기됐어요. 무기한 연기돼가지고 언제 성장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맞아요. 올해 원래 카카오 엔터가 네, 올해 엔터랑 모빌리티. 사실 모빌리티가 좀 알짜죠. 모빌리티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티맵 모빌리티 있잖아요. 티맵 거기서 했던 것도 그 사용자 수가 얼마 안 돼요.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 택시 딱 부를 때 습관적으로 카카오톡 그, 딱, 키잖아요. 그쵸. 모빌리티. 맞아, 맞아. 그거 켜서 그냥 해요. 뭐, 다른 거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맞아, 맞아. 그냥 독점이에요, 사실. 그냥 거의 또. 예. 대리도 카카오 티에서.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아마 상장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분위기에 상장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요새 주식 상장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잖아요, 자회사. 맞아, 맞아. 옛날, 작년만 해도 상장한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자회사 상장하면요, 오히려 주가가 막 급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연기가 됐으니까 당분간 상장 안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악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카카오 아직 내정자죠. 남궁훈 대표. 네네. 이분이 이제 뭐 약간 쇼맨십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연봉을 저는, 맞아요. 최저시급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건 필요해요. 그런 것도. 왜냐면 내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분골쇄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라도 내가 왜냐면 지금 불만이 뭐냐면 소액주주도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먹튀 사건에다가 맞아, 맞아. 카카오 막 자회사 상장하는 데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주주만 화난 게 아니라 직원들도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대요. 아니 자기는 우리 사주는 지금 카카오페이는 받아서 1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그 대표는 받자마자
스톡옵션 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완전 멘붕 와가지고 사기가 엄청 떨어졌는데, 그래서 카카오 신입 내정자가 이제 15만원 갈 때까지는 그냥 이분 한 달에 1억씩 받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네, 그 연봉이 그전에 연봉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최저 시급으로 연봉 이렇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의지가 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 더 이상 나쁘진 않겠구나. 거기다가 3천억 자사주 소각. 그때 김 작가님하고 그때 라이브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자사주 소각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그 액션이 진짜 나오긴 했어요. 좀 금액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주나 직원들 달래기를 실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복원한다. 그리고 카카오가 어찌 됐건 욕은 먹었지만 우리는 다 쓰고 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도덕적인 문제나 주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것만 아니면 네. 이제는 좀 회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연적으로는 11에서 12만 원까지는 그냥 기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12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레벨업 하려면 네. 뭔가 이제 성과가 또 나와야죠. 다른 쪽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뭐 웹툰이나 해외 쪽에서 성과가 나와야 네. 그때 레벨업이 되는 거고 네. 일단 지금 자연적으로는 11에서 12만 원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이버를 보면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좀 덜 빠졌죠. 예. 그런 이슈는 없었으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려도 그냥 마음은 편하대요. 그런 면에서는 좀 뭐 크게 그런 건 없어서. 그리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고. 근데 이번에 빠진 거는 네이버가 두 가지거든요. 일단 금리 오른 거. 예, 금리 올라가서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빅테크가 다 빠졌잖아요. 뭐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네이버는 성장주니까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올해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매출 성장이 목표래요. 점유율 확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광고비도 많이 쓰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선 그래도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벌면서 성장을 원하는데 아 올해는 이익 성장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이제 뭐 다 반영도 됐고 여기 네이버도 어디 도망갈 기업도 아니고 M&A 잘하고 있고 웹툰 뭐 워낙 잘하고 그래서 주가 복원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좀 크게 지금 자리에선 고민할 건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세계적인 기업이고 뭐 CMO 업체고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백신 모멘텀이 꺾였잖아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우리가 뭐 이제 네 번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네 번까지 네. 세 번 정도 맞는 걸로 아마 거의 공감대가 네, 형성이 돼가 네. 문제가 아닌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백신 수요는 좀 줄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뭐 1년에 두 번 세 번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저번에 화이자 CEO가 뭐라고 했냐.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바꾸니까 CMO 업체 입장에서는 백신 모멘텀 꺾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건데 다만 삼성바이오가 백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물량 워낙 많이 소화하고 있으니까 5공장, 6공장 증설도 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뭐였죠? 그 우시바이오인가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중국에 우시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경쟁사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미국에서 규제한다는 얘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네가 만든 거 미국에서 팔지 말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네. 중국의 경쟁사들은 미국이 이제 막아줘요. 못 크게. 이것도 삼성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림에서.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뭐 많이 못 오르더라도 걱정할 건 없다. 그래서 좀 보유가 맞는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게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뭐 분석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실제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분식에게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안 났잖아요 아직. 예,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뭐 좀 주주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 일단 거래소에서 결정한 문제고 증선위에서 이걸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연기했어요 날짜를. 그래서 아마 4월은 돼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4월에 결론 나면 어차피 뭐 지금은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뭐 다행스럽게도 거래정지 안 가고 이건 분식 얘기가 아니다
결론 나면 주가 그날 폭등하겠죠, 당연히. 예. 그쵸.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좀 분식인 것 같다. 결론을 내버리면 거래 정지당하고, 그럼 한참 동안 이제 거래를 못하고, 그러나 상폐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시 또 정밀하게 조사하고, 회사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고의적으로 너네가 한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뭐라고 정답은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는 이미 빠졌으니까 당분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옆으로 간다. 근데 올라가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지금 못 올라가는 거는 불안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뭐, 만약에 거래 정지 당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리스크만 해소되면요. 주가는 바로 급등해요. 근데 이거를 뭐, 누가 알겠어요. 증선이 거기서 결정한 문제니까. 그래서 주가 하락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거의 이제 바닥은 맞는데, 상승은 어쨌든 네. 불확실성 해소될 때까지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 백신주 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그냥 똑같아요. 이 회사는 그냥, 백신 쪽이 지금 이제 모멘텀 꺾여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모멘텀 때문에 그런 거, 돈 잘 벌었습니다. 실적 좋고, 좋은데 또 코로나 백신만 하진 않는데, 올해까지는 코로나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말고도 다른 백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입증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쪽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로 끝날까요? 또 어떤 변이가 올지 몰라요, 솔직히. 예. 그러면 또 한 번씩 그 수혜주로 부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백신주는 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늦었고 좀 한번 기다려보자. 지금 뭐 팔려면 진작 팔았어야 돼요. 사실은 좀 늦었다. 그리고 녹십자도 있는데 녹십자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녹십자는 백신보다는 그걸 보세요. 그 혈액 치료제라고 있어요. 혈액제제. 2018년도에 면역 그 사람 몸에 면역이 없으면 이제 암세포가 투입돼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을 활성화해주는 면역 치료제 같은 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2018년도 FDA에 넘겼거든요, 자료를. 근데 승인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지났는데 원래 지난주에 승인을 받을, 그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결정이 나기로 돼 있었나 봐요. FDA가 최종 야 이거 이제 신약 승인해주자. 아니다. 연기시켜버렸어요. 근데 왜냐면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FDA에서 공장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된대요. 공장 실사를. 근데 오미크론 때 못 왔대요. 네. 이걸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연기. 그래서 공장의 실사만 이제 제대로 끝나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러니까 확률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안 된 거니까 녹십자는 그게 통과되면 그때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좀 바이오 쪽이 섹터 전체적으로 다 별로 좋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돈이 한정돼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뭘 살 거냐 이거죠. 근데 싸고 훨씬 저평가된 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실적도 확실하고. 근데 애매한 기업은 안 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거나. 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낙폭은 더 이상 없을 거는 같은데 네. 올라갈 재료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좀 후순위로 밀린 거죠. 근데 시장이 강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번은 가요. 이게 순환매로.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기다려보자.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까요.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발견된 그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